오늘 해밖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돌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도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광채를 체험합시다. 여드리는 말씀 가지고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흔히 쓰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사례가 인간 생활 가운데서 많이 발생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지요. 돈을 빌려줬다가 명의를 빌려줬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될 정도가 아니고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을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자기 편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지요. 자, 인간이 느끼는 이 고통 중에 가장 크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이지요. 배신. 그래서 배신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그렇게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배신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분노와 복수로 그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인간관계와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배신의 상황이 인생에게 가장 겪고 싶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을 연속적으로 당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곧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타면서 영원히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 출세해도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절대로 만족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그런 부자들,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서 우리는 많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인간이 동물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동물은 배만 부르면 돼요.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게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해방의 방법이 십자가 대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그 길을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 말씀하실 때에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파견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 생사를 같이 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배신당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배신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했던 이 열한 제자 마찬가지 싹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보면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하나같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그 느끼는 그 아픔, 그 고통 얼마나 아팠을까. 마가는 이 중에 두 제자를 대표로 해서 대비를 딱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하던 이 베드로 똑같이 배신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방법만 달랐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신 그 후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실패 없어. 나는 죄 없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느냐? 아니면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가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복시키는 복음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회복시키는 나를 회복시키는 복음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무능을 초월하는 삶,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실패로 끝난 가룟 유다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사전 모의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죠.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체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결국 뭐요? 배신의 키스를 합니다. 배신의 키스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음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적 본질을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본질을 못 봐. 사람만 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사람 말만 들려. 영적 본질을 놓친 사람은 언제 교회 떠날지 몰라. 문제 사건 오면 안 와. 피곤하면 안 와. 바쁘면 안 와. 아직 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영적 본질을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말씀 성취를 체험한 적이 없어.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영적 본질을 보여줘야 돼요. 영적 본질. 가룟 유다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정치적 메시아로 봤는데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해방자로 봤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뭐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뭐 죽고 사는 말을 보란다 그러고 이 자기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아,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래서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을 합니다. 자, 세상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선행이나 봉사나 구제나 무슨 사회 활동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구제가 중요하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방송도 내 그 안을 보세요. 주로 초청받아 가지고 간증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제, 봉사, 헌신, 선행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아니에요. 포커스를 전혀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전혀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선행, 봉사, 구제, 사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볼게요. 영혼교회는 왜 구제를 하나?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NGO 통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소리. 그 소리를 단어를 안 쓴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도 하면 돼요. 우리도 물론 하지만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 왜 교회 다니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수가 뭐 했냐? 영원한 생명 주려고.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싶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 얻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것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을 올인했다니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 이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뭐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영적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올바른 시작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 결말이 비참하지요. 종교 생활하면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판 이 유다가 자신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받았던 은30 도로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서 자살합니다. 자살을 목에 나무에 달고
했는데 자살한 그 목맨 그 나무가 부러져가 배가 터져 죽었다 이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가룟 유다 인생이 이렇게 실패를 끝나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양심의 가책만 느꼈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했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 매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매일 하루에 지은 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요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냐, 180도 방향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면 헬라말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에라, 노에오, 이 말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런 뜻이.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가룟 유다는 마음의 괴로움을 계속 느끼면서도 뭘 했어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돌이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고 뭐 했어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 가룟 유다는 대세상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중심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뭔 내 생각합니까?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내 경험에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기 교회 왜 나옵니까? 여기 뭐 누구 보러 옵니까? 그 종교예요. 뭐 일하러 옵니까? 그 종교라고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드리려고. 다른 사람 그 하나 말아서 하시고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어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 들을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못 잡고 그냥 끝났다 가자. 그 종교지요.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그렇습니까? 별 수 없지요. 저까지나 똑같이 다녔으니까 아무 말씀 잡은 것이 없지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 한 단어만이라도 잡아라. 예배드리기 전에 토요일 어디 기도했나, 하나님 이번 내일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강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 생각을 제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나 중심.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요, 자살해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뭐 구태여 자살하면 끝난다 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구태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뜻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나면,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다, 영이. 육체는 흙으로, 육체는 먼지로 화장해서 뿌리면 끝이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아시겠어요? 영이라고요.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싹 바꿔버려 몰라. 그런데 그 영은 그대로야. 영은 성형 수술 안 돼. 아멘. 여러분이 내가 영적 존재다. 육체를 뒤집어 쓴 영적 존재다. 이걸 묵상을 해보세요. 노는 게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죽으면 끝난다. 끝나면 죽을 사람 많아요. 우리는 가르니다처럼요, 후회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후회만 하는 삶. 그래서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만 사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에 그 영혼 살아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냥 살아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앙생활은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부 아주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사건, 이 모든 문제, 모든 것 다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무지했어. 왜 불행하게 사느냐? 성경에 무지했어. 왜 실패하느냐? 성경에 무지했어.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선택.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옛날에는 어두웠어요. 불이 없었잖아요. 그냥 너무 캄캄하게 시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인도 말씀 따라가야 주의 말씀이 그렇대. 말씀이. 근데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 말씀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맹쾌하게 설명을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초신자에게 성경 공부를 못 가르쳐요. 왜?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 발의 등인데, 내 길의 빛인데 등도 없고 빛이 없으니 자기 생각에만 잡혀 사니까 망하지요. 되는 것 같습니까? 어리석어 보여도요, 바보같이 보여도 말씀 따라가세요. 뭐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예배드리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그걸 의심 심어주는 사담 나기 귀신의 소리 듣지 말라고요. 아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깨달으면 즉시 실행하시라니까요. 저는 그래 살았어요. 머리 굴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막. 어느 또 안 해. 그 마누라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게 주신 이 감동을, 이 생각을, 이 깨달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내게 주신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누가 하고 일어납니까? 원수가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딱 주면, 아, 내게 내 말로 말씀 주시구나. 깨달으면 그대로 실시. 저는 그래 살았어. 남이 비웃든지 말든지 이해 안 되지. 뭐 갑자기 전도한다고 미쳤다 돌아다닙니까? 왜 갑자기 또 무슨 신학교 한다? 뭐 갑자기 서울 간다? 단 한 명하고 드러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감동 오는데, 뭐 하나님 오시는, 뭐 기도하면 감동, 예배드리는 깨달음이 오는데, 뭔 상담을 합니까? 예배 시간 다 주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 뭐 부수로 부록으로 그냥 하도 약해서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정도를 걸어가면 영육간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 길을 간 베드로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지상의 종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그렇게 예수께 하니까 같이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그렇게 잡으면서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옆에 있던 자 중 한 사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 귀가 잘려버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쳤냐?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이거 뭐 갑자기 찬송 부른다고 부르는데 갑자기 팍 쳐보고 다 버렸어요. 헤르몬강에서 내려오는 이 광풍이 말이야 언제 올지 몰라. 잔잔하길래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팍 치는데 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다 순식간에 광풍 몰아칩니다. 그만큼 종잡을 수 없는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한다고 자부하는 제자 베드로인데 예수님 잡히니까 이런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쳐버리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막 한여름 날씨지 막 비 왔다 햇빛 났다 막. 그리고 보면 66절 이후에 보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이 고백이 무색하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 최고 재판 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비공식적인 불법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중에 한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을 뚝 둘러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를 부인하지요. 이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이러니까 딴 데로 옮겨서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당시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맞아. 이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이때 뭐예요? 예수님이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거리가 20m 정도 돼요. 가야바 집하고 불 쬐는 그 장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보이는 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닭 울기 전에 너 배신한다 안 했냐. 철저하게 배신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생 최고의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연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 베드로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뭐요? 설익은 상태지요. 설익은 상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 안 했지요. 계속 잤지요. 깨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막 세상적으로는 막 예민하고 무지 빠른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하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지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데 뭐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네. 감각이 다양한 것은요. 이런 베드로가 다른 유다와는 달리 회복의 길로 들었습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울며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라 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지요. 자기 결단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연약한 존재가 뭘 결심을 합니까? 무슨 맹세를 합니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걸 뭐라 해요? 인본주의 삶이라고. 주로 성공한 사람들, 주로 좀 배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남보다 나은 사람들 주로 여기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교회는 만 유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세상 눈으로 볼 때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아이고 저것들이 저 어부들이 저기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문불 좋고 학불 좋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 원치 않아요. 하바드를 나왔다. 미안합니다. 서울대를 나왔다. 다르구나. 역시 그리스도 없어. 저 별볼이 없네. 저 사람이 대단하네. 어떻게 저럴까? 그리스도가 그렇구나. 아멘. 성경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인본주의 깨져야 됩니다.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세요? 자꾸 잔머리 올려. 너무 고민을 많이 해.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를 너무 믿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쓰신다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의 삶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삶을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게 체질화 돼야 돼. 오직 예수 뭐 뭘 해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회개를 통해서 자아가 깨진 베드로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 이 이후로 다 배신했던 제자들 싹 다 성령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같이 그 이후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이후는 배신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어떻게 했냐?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래 죽겠냐? 나 같은 놈이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주세요. 거꾸로 돌아가세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61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음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미안해하라고 부끄러워하라고 아니라 도와주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24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누가 기도합니까? 물론 정복 기도할 분들도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24, 25 영혼의 영적 비밀을 체험하면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신앙사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오펜하이머,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원자탄 만든 분이에요. 원자탄을 만들 때 이 만들게 된 것이 독일에서 히틀러가 원자탄 만든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게 미국 대통령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펜하이머를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너 빨리 저 지금 저 히틀러보다 이 핵폭탄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하이머가 전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당시 최고 과학자들 함께 해가지고 나치보다 먼저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나치 이 히틀러가 핵을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 초토화 될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원자탄을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히틀러는 이미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일본이 미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가 해버리니까 적극 항복했잖아요.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히로시마 상공 570m였어. 탁 털어버리니까 도시의 70%가 없어져 버렸어. 아, 도시 아예 70%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14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나가사키에 털어버리니까 7만 명이 죽었어.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다. 이 원폭의 방사능은요, 한 번 노출이 딱 되는 순간에 직간접적으로 피부 깊숙이, 인체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방사능은 유전 장애를 낳아 후손들까지, 자기가 난 아이는 말 것도 없고 그 자식까지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원자폭탄이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의 이 방사선도 단 한 번 노출되어 이 피폭 이 당사자들이 그 후손들까지, 그 후손의 후손까지 여파를 그렇게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면, 하물며 사람이 만드는 이 지혜가 이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지혜자 창조주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는 영적 방사선, 영적 방사선 복음의 광채를 한 번이라도 쬐인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놀라운 변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광채가 이 거룩한 이 방사선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자식들, 내 후손들까지 쫙. 사단은요, 이거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복음 못 깨닫도록 이거 제대로 방사선 영적 방사선 쬐어버리면 이 후손들까지 쫙 언약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도록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복음 못 깨닫도록 심지어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도 못 깨닫도록 은혜 못 받도록 말씀 성취 처음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자 폭탄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지만은 복음의 광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이시다. 이 복음의 광채를 실제로 쬐을 뿐만 아니라 쬐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광채를 쬐이면 끝나는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저 사람이 한 번만 비치면 그 사람 살아나고 저 후손들이 다 가물이 사는데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제 지역, 민족, 23천하 5천족까지 전 세계에 이 작은 교회가 이 강서구에서 이 적은 갈릴리에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 다 말씀 성취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적 방사성을 이 방사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방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쬐어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